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번에는 노사 민정이 하나가 되어 그 뜻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하나 기자입니다. 새로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 여성들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는 일뜰날.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람회. 도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고용률 70% 달성하기에 나섰습니다. 경기지역 고용토론회,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만큼 일자리 관련 기관, 사업체, 노사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기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여성과 60세 이상 장년층의 취업률이 낮다는 점과 자체 예산에 비해 일자리 사업 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예산에 대비해서 고용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못 됩니다. 중간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앞으로 경기도의 고용 정책은 취약계층인 여성과 또 중장년층에 좀 집중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노사 민정의 역할 정립과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 전반적인 근로생활 변화도 중요한 주제로 논의됐습니다. 일과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70% 갈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그 일터에 나가고 그러면서 이 가정에 돌아와서 저녁 있는 삶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현재 61.2%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 이번 토론회가 고용 선진국으로 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TV 박하나입니다.